아직 온도 안 올라왔어? 이거 원가 좀 잘 따져보셔갖고 경쟁력이 있는 게 제일 좋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이 방식대로 하시면 왜 이걸 했지라고 싶을 수도 있어요. 이것 때문에 손이 늦어서. 아니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좀 익숙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힘든 것 같아요 되게. 더 빨라지면 싸게 할 수 있어요? 빨라지면. 글쎄 오래 걸리죠? 제가 그래서 빨리하는 장비를 쫙. 이거 제가 아끼는 장비를 가져온 거예요. 이게 드러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조 똥튀김 장비라고 내가 개발한 건데 옛날에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지금은 훠궈집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에 가면 샤브샤브 우리 훠궈집들 있잖아요. 훠궈 가면은 어묵을 이런 식으로 딱 요 조그만 대나무에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. 대나무 스푼이랑 자기들이 떠먹게 해서 거기서 아이들 찾아갖고 보세요. 이거 이제 해보면 나도 아는지 오래돼서 이렇게 해서 그냥 쑥 밀어넣으면 돼.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봐요 더 똥처럼 나오지. 네 똥 모양이 진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. 자 이게 해결되면 아까 나랑 약속한 대로 싸게 할 수 있죠? 네 물론 모양은 이게 이쁘지만 이쁜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게 나을 것 같아서. 네. 이렇게 이거 봐 이거는 길게도 돼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? 네, 네. 이렇게 휘게도 할 수 있고 길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. 이제 해보세요. 잘하. 어우 재주가 있으신데? 누님이 똥 만드는 재주가 있으신데? 몇 번 해보시면 숙달되면 아마 굉장히 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되게 빨라지실 거예요. 이거 스트레스 안 받으실 거예요. 앞으로 주문 들어오는 거예요. 먹어봐야지. 어 훨씬 맛있어요. 간 좀 했죠? 예 잘했어요. 네. 아까보다 훨씬 맛있어요. 약속한 대로? 네 다섯 개 3,000원? 다섯 개 3,000원 네 별거 다 만들었죠 옛날에? 맛있다. 청양도 들어가고 좋네. 뭔 일 있으면 연락해요. 네 안녕하세요.